메뉴가 뭐예요? 삼겹살 깻잎? 네. 네. 농구 선수들은 어떤 반찬으로 밥 먹는지에 대해 찍고 있어요. 오늘 메뉴가 마음에 드세요? 원래 주는 대로 먹는 게 일상입니다. 생선도 잘 받아 드시나 봐요. 오메가3 먹으러 올해 20년 됐나? 지금 남자 선수들은 많지. 양동근도 있고 옛날에 또 맥도웰도 있고 우리가 회사에서 이렇게 인사가 짜주는데 우리 여기 선수들 내가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입맛에 맞게 메뉴를 바꿔가지고 그때그때 선수들 원하는 걸로 해줍니다. 일단 꼬리탕 선수들이다 보니까 고기 종류를 많이 먹거든요. 거의다 고기 종류를 좋아하고 그냥 우리 뭐 나무 종류 이런 거는 선수들 잘 안 먹어요. 그냥 맞춘다고 맞추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줘도 자기들 입맛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너무 어디 안 맞을 때는 손을 간때 물어보고 제일 원하는 거 물어보고 이제 데리고 오면 이런 저녁에 기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치킨. 치킨? 선수는 진짜 치킨 잘 먹어요. 고기를 다 좋아해요. 성우는 비싼 거밖에 안 먹어요. 귀하게 자라가는데. 원래 중범수 좀 말라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입 짧을 거라고 생각해요. 잘 먹나 봐, 골고루. 골고루 잘 먹지 않고요. 좋아하는 건 좋아요. 어제 먹어, 저 먹어. 아, 장어, 장어도 있어요. 요즘은 조금씩 계속 먹다 보니까 조금씩 반지가 조금씩 없어지긴 하는데, 아직 건강 이런 거에 아직 조금씩 많이 와가지고, 아직 가깝지 않습니다. 한바퀴 비용은 연어 많이 먹고 시간 관리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돼지랑 아이라 같은 경우는 고기 같은 거 많이 먹고 사육질 많이 하지 영어는 한 바퀴 비용 맛있어 백크리는 라면 먹는 거 좋아하고 신라면 달래기 먹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총무는 한국 음식은 별로 안 먹는 거 같고 아이라는 거 다 오래 익혀봐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먹을 때도 있고 샤브샤브도 먹을 때도 있고 된장찌개도 하나씩 먹을 때도 있고 Do you want to know what's your favorite Korean food? My favorite Korean food? That's the pot we have. 된장찌개 I'll eat some of that today. I'll eat some of that today. Good. 앞으로 맛있게 드시고 핸디 보면서 화이팅!